아니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면 갈수록 비싸지는데 가면 갈수록 비싸지는데 3,100만 달러에 하겠다고 하니까 자신 있다고 하고 또 이게 중소기업이 아니잖아 얘네들이. 그럼요. 스타트업 기업 뭐 이런 청년 기업 아니잖아. 그렇죠. 이거 5대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5대 기업 중에 두 회사가 컨소시엄을 만드는 거야. 아, 좋습니다. 가격은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나중에 뭐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그럼 A10의 이 설계상 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좀이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이게 진짜 거의 무슨 UFO입니다. 이게 UFO예요. 완전 이런 삼각형 모양이 이게 하늘을 날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스텔스성을 위해서 꼬리 날개도 없애버렸고요. 그다음에 아무 외부 구조물이 없어요. 완벽한 이등변 삼각형에.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모형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스텔스 능력이 F117보다 월등히 뛰어났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스텔스기에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 칵핏 있죠. 왜? 조종석 부분이에요. 네네. 근데 조종석 부분도 스텔스 설계가 완벽했다는 평가예요. 이게 1980년대 말에 나왔던 이 모형이에요, 이게. 야, 그 시대에 이 정도 디자인과 성능, 능력 정도가 이 정도 됐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그 않습니다. 지금 봐도 아주 혁신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이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나라? 이게 종이 비행기도 아니고 나라?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 그러니까 공격기나 전투기가 가장 많이 위협받는 게 지대공 미사일이잖아요. 근데 지대공 미사일의 상당수가 뭐냐면 열추적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이 A12는 다양한 열 탐지 장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특히 이 가장 열을 많이, 그러니까 레이더 반사파나 열을 많이 내는 곳, 공기 흡입구나 이런 쪽 있죠? 이런 쪽 설계 아주 만전을 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모든 무기를 내부 수납창에 넣을 수 있었어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모든 무기를 이 내부 수납창에 넣어요. 그게 당연히 스텔스기라면 당연한 능력이었겠고, 이 무려 2.3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F117에 비해서 압도적이었어요. F117은 폭탄 한 발이나 두 발밖에 못 실었거든요. 근데 얘는 한그두 배를 실을 수 있는 거예요. 미사일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작전 반경은 1480km였고, 엔진은 13,000파운드짜리 그 제네럴 일렉트릭의 엔진을 두 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공격기였기 때문에 초음속은 아니에요. F117도 초음속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음속이었어요. 최대 속도가 얘는 A12는 930km 정도. 또 하나 있었죠. 각종 첨단 센서가 달려있습니다. 특히 적 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그것을 경보해주고 교란하는 첨단 센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종석은 여러분 A10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A10 때 조종석 보호하려고 거의 목욕통 같은 구조가 딱 있었다고 했죠. 어마어마했죠. 그 구조가 여기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욕조 방식의 완벽한 방탄판이 설치돼요. 그 다음에 또 조종사를 위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뭐 차량이 됐든 탱크가 됐든 항공기가 됐든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화재가 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화재가 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했어요. 불활성 질소가스가 담겨 있는 연료 탱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이게 질소가스가 나와서 바로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했냐면 러시아제 23mm 기관포 같은 경우에 소위탄 넣어서 쐈거든, 얘네가. 근데 여기에 피탄대도 완벽하게 소화를 하더라. 이런 게 증명이 됩니다. 실험에서. 그 다음에 또 이거 있어요. 이제 만약에 조종계통이, 여러분 조종계통이 하나면은 갑자기 이 조종계통이 고장나버리면 기체가 통제 불능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체 조종계통을 이원화합니다. 그래서 한쪽의 시스템이 정지가 돼도 다른 쪽 시스템으로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크기는 좀 네. 지금 현재 스텔스기랑 좀 차이가 이게 있습니까? 중요한데, 여러분, 일단은 해군기니까 항공모함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를 접어야 되잖아요. 그쵸? 날개를 접어야 되는데, 얘네가 생각을 해요. 날개를 폈을 때는 F14를 넘지 않아야 되고, 날개를 접었을 때는 A6 그로마니 인트루더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이 정도면 뭐, 쏙쏙 수납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거 아십니까?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죠. 전투, 그러니까 F가 붙었는데 전투기는 아니죠. 사실상 공격기였던 F-117은 기관포도 없었고 뭐도 없었어요. 공대공 미사일도 없었잖아요. 얘는 아무 공대공 능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ACB에는 에임 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AGM-88 함이라고 해서 대레이다 공격 미사일이 있었거든요. 대레이다 공격 미사일이 뭐냐면은 레이더에서 왜 전파가 나오잖아요. 그거 따라가는 그런 대레이다 공격 미사일도 있었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첨단 장비가 탑재될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완전 디지털된 조종석 디스플레이하고 전자 스캔 위상 배열 다중 모드 레이더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A사 레이더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가. 그러니까 지금 4.5세대나 5세대 전투기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를 얘는 그때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기상 조건 주야 간에 상관없이 대상물의 물리적 특성을 완벽하게 구현했을 수 있었대요. 얘가. 그러니까 하여튼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최첨단 요소는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A12 안에. 엄청난 공격기였어요. 그럼 지금 2020년대인데 네.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88년에 거의 이 정도 스펙이 요구가 돼서 거의 이제 요거를 목표로 해서 나간 거죠. 아. 그러니까 쉬운 게 뭐냐면 이런 기술들은 다 있다. 문제는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문제였죠. 근데 통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것도 얼마에? 3,100만 달러는 싼 가격에. 기체, 대당. 그래서 너무 기뻤대요. 미 해군이. 그래서 이 A12의 스펙을 보고 나서 미 해군이 620대, 미 해병대는 238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공모함 소요로만 858대의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를 보니까 미 공군도 화들짝 놀라요. 어? 그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심지어 미 공군도 400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만 성공한다면 미 해군, 미 해병대, 미 공군 합쳐서 거의 1,300대가 생산될 예정이었어요. 이건 대박이죠. 자, 그런데 네. 저희가 밀실 아닙니까? 아, 왜 초를 치세요? 아니, 지금 제가 얼마나 최첨단의 아름다운 스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니, 말씀을 지금 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항공기가 지금도 못 나와요. 아, 그래서 그래요. 뭐 계획했던 대로 굴러가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 공격기 아닙니까? 네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시작부터 삐걱댑니다. 아, 이 맥도널 더글라스하고 제네럴 다이너믹스 이 컨소시엄이 아까 말씀드렸죠. 초기 개발 예산으로 40억 달러가 책정이 됐는데 사업이 시작되니까 예산과 다르게 계속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냐? 한 달에 1억 달러씩 늘어났다. 한 달에 1억 달러씩 늘어났다. 이게 왜 그랬냐? 이게 워낙, 이게 기체가 어떤, 게? 혁신적인 기체잖아요. 이게. 혁신적인 설계. 그 다음에 이게 혁신적인 설계고 꼬리날개도 없고 대단히 컴퓨터로 완전히 제어돼서 날아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2.3톤의 무장을 실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복합 첨단 소재를 썼어야 돼요. 기체를 되도록 가볍게 하려고. 그래서 고강도 복합 신소재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보다 30%가 무거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기에 스텔스 도료도 한몫을 합니다. 스텔스 도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 스텔스 도료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게 스텔스가 되게 비싸요. 아무튼 이거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게 초기 개발비가 40억 달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미 해군의 내부적인 개발비 상향 한도가 또 따로 있었어요. 아무튼 뭐 초기 개발비는 40억 달러지만 하다 보면 당연히 돈이 늘어날 거다.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을 했냐면은 48억 달러까지는 내부적으로는 개발 상향이 가능하다는 방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에 1억 달러씩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에 밀실할 때 K11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복합 소총도 네. 그게 뭐 몇 년 만에 뚝딱해서 만든 게 아니고 10년이 네. 넘게 개발됐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걸로 비교했을 때 얘는 그러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이게 상향 한도가 48억 달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도 안 돼서 2년이 뭐야.
한 뭐 1년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이게 한 54억 달러까지 늘어나요. 와. 그리고 얘네가 미 해군이 이거 혹했던 이유가 뭐예요? 기체 가격이 쌌었잖아요. 3,100만 달러도. 그런데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기체 가격이 8,400만 달러까지. 아니, 그러니까 거의 F-117에 다가갔어요. 아니 뭐야, 두 배가 훨씬 높잖아요. 네. 네. 문제는 이게 개발이 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얘기지 이게. 계속 고해야 네. 돼? 스톱해야 돼? 이런 고민이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 해군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겨요.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스텔스 공격기인 A-11을 채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A-11을 항공모함 한 대당 20대씩 넣어서 3년만 운영하잖아요. 그럼 미 해군 전투기 예산의 30%를 얘 혼자 다 쓴다는 결과. 자, 여러분들 저희 샤넬TV에서 이 마스크 좀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이 마스크 새로운 게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좀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고자. 이것도 기능성입니다. 항공 기능 있고요. 차단 기능 다 있고요. 여러분들 이건 버리시는 게 아니고 다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면에 이렇게 까만 거, 그 다음에 너무 빨간 로고가 보기 싫다, 난 튀기 싫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특히 저희 이제 깔깔이 주문하신 분들, 깔깔이 주문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한 여기 있습니다. 요거. 아, 요거는 정말 예쁘게 만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요것도 옆에 살짝 로고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깔깔이하고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JN몰에 많이 찾아주십시오. 여기에 이 마스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